성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분노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이거 거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형을 시켜라.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예. 자, 최근에 말이죠. 이제 8월 23일에 진행된 공판에서 이제 김근식 정신 감정의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변태성욕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주사도 맞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감기나 이런 병들은요.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낫는 병입니다. 이런 성도착증이나 중독 같은 경우는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착적인 쭉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다고까지는 얘기 못해도 없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닌가. 결국 이런 재범의 우려 또 소아성애증적인 경향 이것들은 배제할 수 없다. 소아성애증이라고 추정하고 그리고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감정했습니다. 사실은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그 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약물치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가해자인 동시에 환자이기 때문에 예.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생산이 되죠.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 호르몬이 그 뇌의 시상하부에서 네. 분비가 되는 LH, 루티나이징 호르몬이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 이게 신호를 줘서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발동하지 않도록,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되지 않도록 만들면 성욕을 없애고 공격성도 없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주로 사용된 게 루클이나 졸라덱스 같은 거. 근데 이게 고환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실제로 뭐 전립선암, 고환암에 활용되는 약물의 부작용 중에 성욕을 줄여주는 게 있는 건데 그 부작용 기전을 지금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 원래 저기 네. 그 저기 발기부전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부작용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의약품을 발명하는 역사를 보면은 맞아요. 뭐 비아그라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는 뭐 협심증 치료제 때문에 만들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아 이쪽으로 내자 이렇게 됐고 보톡스 같은 경우도 원래 사시 치료용으로 쓰이다가 사시 치료를 받은 분들이 다 팽팽해진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이걸로 그럼 피부를 좀 팽팽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발전했죠.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도입이 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우리가 이제 분노했던 조두순 사건이에요. 네. 조두순이 1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조두순 사형시켜. 그 뒤로도 이제 뭐 연쇄 아동 성범죄가 이제 계속 발생을 했어요. 다음 달 뭐 이렇게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 계류 중에 있었던 화학적 거세 법안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됩니다.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조두순이 마치 엊그제 같지만 사실은 형을 받은 게 2009년이니까 실제로 범죄 되게 오래된 범죄예요. 2009년에 형을 받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기 전에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두순은 그렇죠. 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어쨌든 간에 성범죄자들한테 이게 화학적 거세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로 그러면 이게 어떤 범죄자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우리 법에 정해진 거는요.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죠. 소아기호증이라든지
또는 뭐 성중독증이라든지 그렇게 정신과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성도착이 확인되어야만 이게 뭐 청충동 치료 약물치료니까요. 예, 그 대상이 됩니다.